이게 스스로 인생에서 연기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제 뭐 10대 때는 현장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거의 뭐 이런 삶이 반복이니까 크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연기 외에 어떤 정말 온전한 저의 시간이 생긴 게 이제 20살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인데 하다못해 제가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은행 업무나 버스 노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연기만 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좀 멍해지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스몰 토크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어떻게 잘 모르겠고 뭔가 항상 연기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지. 나눴었는데 나의 일상은 진짜 뭐 촬영 현장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실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사회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네. 와 내가 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제 상황, 제 현실을 이제 눈치를 딱 챘을 때 아, 나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겨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그냥 문득 아, 내가 한번 혼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기차를 타고 부산을 찍고 와봐야겠다. 어떤 삶의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KTX 표를 끊어서 예약을 하고 예, 예약을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때마침 또 기차도 멈추고 해서 저는 이제 내렸어요. 부산에 가기 전에 이제 내려서 거기서 막 눈 구경도 하고 이제 뭐 하고 아 이제 나는 부산까지 가는 티켓을 끊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부산까지 가야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번 내리면 끝이죠. 끝이더라고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다시 이제 티켓을 다시 구매 서울까지 가는 것도 다시 끊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 여행이 성인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는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이렇게 회피만 해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라는 게 일단 딱 어느 순간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안전함, 뭔가 편안함에서 멀어질 때가 됐다. 예. 그때도 뭔가 무서워서 막 엄청 꽁꽁 싸매고 나왔거든요. 뭔가 내가 아무런 뭐 매니저 형이나 뭐 가족이나 뭐 그 누구도 없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뭔가 두려워서 꽁꽁 싸고 갔다가 밖에서 내리는 자유롭게 막 날리는 눈을 보면서 나 이러려고 나왔는데 나 왜 또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차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눈을 맞고 싶어서 그러면서 다 하나씩 뭔가 내려놓고 그냥 막 식당에 가서 밥도 막 먹어보고 막 어머니가 막 우리 가게에 세자가 왔다고 막 엄청 좋아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반찬도 막 더 주시고 막 이런 경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했었고 너무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었어서 제 삶과 제가 제 삶을 사는 제 태도를 바꾸는데 진짜 몇 안 되는 저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결심? 네. 처음 그때 20살 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20살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 병목점이네요. 진구 씨에게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쉬지 않고 연기를 한 덕분에 드디어 이제 인생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무서운 것들을 보게 한 거고. 델루나로 와.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해. 당신이 사라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나를 믿어요. 아, 요게 이제 스스로는 좀 많이 칭찬을 본인에게 좀 해주고 싶은 작품이라고요.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되게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참 고마운 작품이죠. 이게 이제 그 상대역인 아이유 씨가 이제 친구 씨에게 연기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시간을 칭찬해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좀 반대로 진구 씨가 좀 우리 아이유 씨를 좀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럼 두 시간을 칭찬해도 보잖아요. 야, 서로가 서로를. 그래요. 정말 많이 놀라웠었고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뭐랄까요? 끼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옆에서 보면서 너무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자, 이제 100살 남았어요. 500살 주마. 제가 하버드에서 빨리 먹는 걸로 엄청 유명했어요. 난 벌써 3,500살이야. 600살. 3,600살. 절 이기실 수 없을걸요. 인정하시죠. 내가 이거 다 먹고 그 귀걸이까지 다 먹을 겁니다. 점점. 그거 아니죠? 황희찬 선수 별명이 또 여진구예요. 닮았다고 그랬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니, 들은 걸 말한 거예요. 뭘 들어. 인지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닮긴 닮았어요. 황희찬 선수하고, 그죠? 저도 뵙고 싶어요. 이제. 아, 그죠? 네. 아, 저희 그 유키즈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곧 출연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희찬이 형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제가 요즘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형님의 활약하실 때마다 제가 괜히 칭찬을 많이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또 평범한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 늘 인터뷰 때마다 진구 씨가 모태 솔로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양심상 모쏠이라고 못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뭔 의미입니까? 좀 많은 분들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한 적이 있다. 아니 그럼요. 나이가 없는 더 28살이고 그렇지. 네. 되게 우회라고 생각하시네요. 왜냐면 계속 모태 솔로라고 하니까. 좀 뭔가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게 사랑인가? 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감정 정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시기들도 지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좀 모태 솔로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국민 남동생 진구 씨가 이제 어느덧 30대를 네. 야 나의 30대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진구 씨? 아,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30대를 기다렸거든요. 왜요? 30대가 되면 이야기할 것도 많아지고 네.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친구 씨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아이고 잘 컸네 이런 얘기 진짜.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나 네. 좀 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를 거의 키우신 것 같이. 그렇죠. 네. 네, 아들이나 손주를 보시는 것 같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이죠. 삶의 축복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것도 8살 때부터. 그리고 그 반전 드라마도 남겨져 있으니까. 긴 이력서가 이미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 가당키나 한 삶인가. 나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야 너무 축복받은 삶이구나.